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4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4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멘. 어제 우리 새벽에 묵상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맺어졌고요.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또 누리고 싶은 것 여러 가지 것들 물론 환경적이나 상황적인 제약이 또 따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또 분단된 조국인 또 북한의 여러 실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그 자유를 억압받고 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많은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또 끊임없이 또 갈망하는 그 진정한 자유 그 진정한 자유는 어떠한 것일까요? 신앙의 사람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또 가장 어떤 성경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이 정의와는 달리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자유의 아이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속박, 죄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끝없는 죄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거듭 범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감옥에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32절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이어지는데 33절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보면 그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아수르 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종의 모습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된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매여 있는 그 상황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무겁게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억누르고 있는 쇠사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곧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나라, 어떠한 강대국의 속국이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로는 풀려날 수도 있지만 죄의 노예는 그 죄의 문제를 속량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서 그 심각성을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몸서리쳤기 때문이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 죄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생활까지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로부터 노예가 되는 이것을 더 촉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이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은혜, 그것에 대한 감격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의무였고 또는 습관이었고 그저 전통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을 쫓아 성전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그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기도를 하기는 해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리고 교회의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결코 영적인 상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찬양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부정합니다.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아유,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더 선하게 살고 있어 라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그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죄성은 인간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기준은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 자체의 속성이 불완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인됨을 바로 알려면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방시켜줄 어떠한 사람 또는 어떠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자유하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억압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그 세월을 되돌아보건대 나의 도덕적인 결심 또는 나의 최선이 이 얽매여 있는 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죄를 해방시켜줄 그 한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해방자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살 권리가 없지만 아들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종을 스스로 해방시킬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종을 해방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들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들을 죄에 노예된 그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연약한 그리고 죄 많은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 중한 죄와 짐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곧 하늘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 제자는 말씀과 삶에 괴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자유하게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은 심성, 그리고 같은 지성, 그리고 같은 의지를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여러 번 결단한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모두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고 죄는 반드시 속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그분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그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보면 이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런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일부분 일부분을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공로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 그 보배로운 피, 그 은혜와 또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이 우리의 일생에 있어 가장 크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빚진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속에 놓여 있어 사단의 종 노릇하고 죄에 매여 늘 그 죄의 수렁에 빠지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죄의 문제로부터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고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주님과 동행하니 내 삶의 연약함과 허물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오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또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전도 특공대의 중보 기도와 노방 전도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남북 정상회담이 주님의 도우심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끄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또 찬양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주님 주신 말씀, 그리고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